북한 도발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모시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의미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이 북한이 오늘 네 발을 쐈는데 어떤 종류라고 대충 보고 계세요? 사정거리가 한 1000km 네. 조금 넘게 날아갔으니까 스커드 ER 같은 경우는 핵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탄두 중량이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핵을 탑재할 수 있으면서 사정거리가 1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건 노동미사일. 그리고 노동미사일보다 좀 더 센 거, 무수단미사일, 북극성 2형. 이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뭐 IRBM 뭐 그 정도로 보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보통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쏠 때는 황해도 쪽에서 많이 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번에는 동창리입니다. 그 때문에 이게 ICBM이 아니냐, 고정식 그 발사대에서 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왜 동창리죠? 동창리는 이제 ICBM 발사 기지가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황해도 은율 지역에서 예. 이제 그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동해로 탄착을 시켰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키리졸브 훈련이 다음 주부터 벌어지고 독수리 훈련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군의 전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조야에서 선제 타격에 대한 공론화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대량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당연히 미군 포착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트리거가 되어서 네, 네. 미군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창리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국경에서 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내에요. 그래서 미군 전투기들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미군의 공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미군이 못 들어오게 일부러 동창리에서 발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중국을 조금 배경으로 삼아서 미국을 방어하겠다 이런 취지였고. 그래서 동창리에 ICBM 기지를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지난번에 보면 고각 발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런 건 아니죠. 천여 킬로를 날아가고 260킬로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고각 발사는 아니고 뭐 통상적인 고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 발사가 말이죠. 뭐 우리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뭐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요. 네. 사정거리가 이제 1000km고 거기서 조금 더 직진을 하면 주일 미군 기지도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사실 북한의 어떤 그 목표가 예. 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네. 뭐 차후의 일이고 첫 번째 목표는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지들이 주로 백두산 근처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한 1000km 정도 날아오면 네. 우리 그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 예. 뭐 이 정도가 되니까 거기 광양 네. 진해, 부산 여기가 바로 한 1000km 지점쯤 되면서 미군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것을 타격하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네 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거는 김정은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네. 뭐 세 발까지는 했습니다. 이번 네 발인데 이렇게 발사하는 경우에는 요격하기가 쉽지가 않다던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드를 올해 내로 배치를 하려고 미군이 네. 배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관심사가 사드인데 사드가 과연 막을 수 있느냐? 그 사드는 이제 통상적으로 마하 15 이하의 예. 속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마하 15 이하로 날아왔겠죠. 네. 고도가 260km밖에 안 되니까. 다만 사드의 요격 범위가 우리 200km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은 한 발이 날아왔을 때 200km입니다. 예. 그런데 두 발, 세 발이 날아오면은 이 전력을 레이더의 전력을 분산해서 똑같은 일을 한 발에게 집중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두 발로 세 발로 쪼개서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요격 범위가 급속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번처럼 네 발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더군다나 방향과 각도가 다르면 네. 이것은 사드라 하더라도 제대로 요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 그걸 의도해서 북한은 그렇게 실험 발사를 이제 한중간에 지금 뭐 사드 분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여주면서 네. 사드 의미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발사를 계기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배하면서까지 우리가 북한에게 명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명분을 잃으면서까지 전술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느냐라는 네. 원론적인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데 다만 예. 조건이 네. 나토에 있는 독일이나 이태리, 예.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나라들처럼 미국이 전술핵을 아예 그 나라에게 운용 권리를 주면은 우리도 그 정도는 그 정도였던 그 권리를 가지게 되면 전술핵 들어오는 것은 좋죠. 네. 그래서 권리도 없으면서 괜히 한반도 비핵화 선언만 위배하고 미군이 운영하고 이러면은 우리 명분도 사라지고 하니까 실익은 없는데 네. 우리에게 네덜란드나 독일처럼 그 B-61-11이라고 하는 최신형 벙커버스터 핵폭탄이 있어요. 네. 지하 300m 이상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그게 굉장히 위험, 걱정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북한의 지하 300m 이하의 네. 지휘 벙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지금 전술 핵폭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를 우리 공군에게 사용권을 네. 주면
전술핵 배치 전 찬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